한 달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 최근 트럭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불길에 뛰어든 용감한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배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을 실은 1톤 트럭 짐칸에서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오, 불났다. 소화기인데 꺼줄까? 블랙박스 차량의 주인이 다급히 내려 트렁크에서 소화기를 꺼내고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주민들도 나서 소화기에 대야까지 동원해도 사그라들지 않던 불길은 소방관이 도착하고 나서야 잡혔습니다. 달리는 트럭에서 불이 난 걸 처음 목격한 사람은 20대 취업준비생. 앞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주저없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단 꺼야겠다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여기서 바로 옆에 가게도 있고 차도 폭발할 것 같고 조금이라도 좀 돼보자 해가지고 저 차량용 소화기로. 트럭에서 난 화재의 원인은 누군가 차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울산에서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짐칸에 불이 붙은 트럭을 향해 도로 건너편에 있던 남성이 달려갑니다. 소화기 안전핀을 뽑아 화재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초. 잔불 정리를 위해 양동이에 물까지 퍼나릅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많은 분들이 뭐 관심과 격려 때문에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뭐 미담이 좀 많이 전해져가지고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급한 순간 망설임 없이 화재 현장에 뛰어든 빛난 시민의식이 대형 피해를 막았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